자, 2단원 본문 4 할게요. 자, 앞에 white elephant가 나왔다면 여기에는 이제 black sheep이 나옵니다. 검은 양들인데, like는 무엇과 마찬가지로니까 하얀색 코끼리들과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are not common, 뭐이지 않다?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의미합니다. 뭐를? trouble. 어떤 문제나 골칫거리를 누구에게? 그들의 주인들에게. 이러한 이 표현은요, is from 뭐로부터냐? 영국의 역사인데요. sheep farming이니까 양 농장의 어떤 영국의 역사로부터 나온 거다. 자, 영어 역사라잖아. 영어, English history. 영어의 역사도 있을 수 있고 영국의 역사도 있겠네. 자, long ago, 아주 오래전에 검은 미안합니다. 앞에 거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 봐야 될, 딱히 볼 만한 문법은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여기에 R가 나왔죠. 보다시피 중간에 컴마, 그리고 컴마. 이거는 지금 삽입된 거니까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 주어는 black sheep입니다. 그죠? 그리고 동사는 R가 되는데,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겠지만, 이 sheep이란 단어는 한 마리일 때는 그냥 a sheep이라 그러고 여러 마리일 때는 그냥 sheep이라 그래요. 뭐가 s가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뒤에 여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여기에서 black sheep은 복수 여러 마리를 말하기 때문에 동사가 뭐가 됐습니까? are가 쓰인다는 거. 그다음에 이 black sheep이란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서는 흔하지 않다라는 거. 두 번째는 trouble, 아주 뭔가 골칫거리를 의미한다. 라는 그 내용 정도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오래전에 이 검은색 그 울은 worthless. worthless는 무엇무엇이 없는이죠. less, 무엇무엇이 없는이니까 가치가 없는. 아까 우리 그 white elephant는 뭐였어요? useless였죠. 쓸모가 없는. 이렇게 less가 붙으면 뭐가 없는 의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almost impossible. 거의 불가능이었습니다. 뭐 하는 게요? To die. 이때 die는 뭡니까? 염색하답니다. 염색하는 게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색 양이 was born, 태어났을 때 owners들은 뭐 했다? Saw it as black. A bad luck인데 이때는 so는 c의 과거죠. 문장 봅시다. c a s b라고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때 s가 들어갔으니까. 자, 이때 s는 뭐뭐로서라는 말로 쓰니까. 자, 그럼 뭘까요? a를 b로서 보다. 이런 정도 쓸수 있고, 비슷한 말로 바꿔 쓴다면 A를 B라고 여기다라는 말로 뭐가 있을까요? Consider는 자, 뭐 A 뒤에 이 S를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ASB 바꿀 수 있고, 그다음 뭐야? Think 자, 생각하다 Think of A 이때는 Think 뒤에 S가 어부가 들어가죠. SB. A를 B로 여기다, 보다 또는 여기다. 반말로 쓰이는 뜻.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래서 그거를 뭘로? Bad luck. 불운으로 그렇게 봤다라는 내용. 자, 뭐, 우리 이제 여기 부분은 다른 것보다 거의라는 말로 뭐 almost가 들어갑니다. 이제 시험에서는 여자세 뭐 읽으면 most랑 중에 바꿨어라. 아, most 중에 골라라. most는 안 되죠. most는 뭐 요런 정도 사용되는 거. 자, 그다음에 다음 넘어가서 today 오늘날 그 표현인 black sheep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서 또 나왔죠. refer to는 뭔가를 언급하다, 가리키다라는 뜻을 씁니다. odd. 일단 표시할게요. odd and unpopular. 이게 이 블랙십의 핵심이겠죠? odd란 말은 이상한 이란 뜻이죠. 이상한.
뭔가 특이한, 그리고 unpopular 말에도 인기가 없는 그러한 멤버들을 가리킬 때 쓴다. 가족이나 그룹에. 왜냐하면, perhaps, 어쩌면, 왜냐하면, 그 인기가 없는 unpopular black sheep은요, stood out, stand out의 과거죠. stand out, 이것은, 우리가 stand는 일어서는 건데, 밖으로 일어서는 것은 눈에 띄다는 뜻입니다. 이거와 비슷한 단어로 뭐 있어, 우리가 또 배운 거. outstanding이라는 단어 있죠, 형용사. 눈에 띄는. 자, 이렇게 비슷한 단어들이에요. stand out, 밖으로 일어서다는 것은 눈에 띄다. 그거를 이제 형용사 만드는 거. outstanding 하면은 눈에 띄는. 자, 다시 돌아와서 그 검은색, 인기 없는 검은색 쉽은요, 그룹 안에서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어떤 하얀색 양들 사이에서라는 단어. 뭐, 여기서 볼 만한 거는 잠깐만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하면 앞에서 나왔던 이제 그 white elephants 말고 이 black sheep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 갖고 있냐? 총칭을 이제 정리해 보면 black sheep은 첫 번째 굉장히 odd 뭐야 이상한이죠? 같은 말로 not common 흔하지 않는 자, 두 번째는요, 굉장히 unpopular. 인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 stand out. 또는 형용사로서, 뭐, outstanding. 눈에 확 띈다라는 이런 세 가지의 뜻을 우리가 블랙십이라는 게 refer to, 뭐하다, 가르키다는 뜻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무리입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그러한 표현들은 오직 a few, 몇 개입니다. 몇 개의 example, 예들입니다. 무엇의 예들입니까? 영어 표현들의 예들인데 having to do with, 우리가 have to do with는 무엇무엇과 관계가 있다는 말이죠. 바로 동물들과 관계가 있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뭐 watch for 뭐해라, 뭐 다른 것들을 더 찾아봐라라는 뜻이겠죠? 자, 다른 것들은 이건 다른 표현들을 말하겠죠? As you learn more English, 당신이 뭐할 때, 영어를 좀더 익혀가면서 영어를 더 많은 영어를 익혀가면서 이런 것들을 찾아봐라. 볼만한 문법 요거 하나만 봅시다. 자, 이 전체 문장에서 이 지금 having이 들어가는 자리인데 이게 지금 여기에서부터 자, 여기까지는 지금 하나의 문장이에요. 하나의 문장. 자, 엄밀히 따지면 이러한 흥미로운 표현들이라는 게 주어. 이것들은 오직 몇몇의 예들 중에 하나입니다. 동사 나왔죠. 자, 근데 영어 표현들의 예입니다라고 영어 표현들이라는 게 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중요한 건 자, 우리가 이 자리는 보다시피 앞에 있는 표현들이라는 단어로 꾸며줘요. 자, 그리고 동사를 쓸수 있는 자리가 아니죠. 동사 앞에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동사가 아닌 뭘로 쓰였습니까? 그렇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형용사. 자, 그래서 형용사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현재 분사죠. 이 자리에 이 having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뭔가 관계가 있는 표현들이죠. 관계가 있는 표현들, 무엇과 관계가 있는 동물들과 관계가 있는 표현들 이런 식으로 hav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쓰는 others는 뭐에 줄임말? other. 갑자기 글씨가 날아다니네. 자. English expressions.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겠죠? 이것들을 줄임말이 others가 된다는 거. 다른 영어 표현들. 자, 그 다음. Be curious about. 우리가 뭐,
다른 거보다는 여긴 이겁니다. 맨 앞에 뭐 해라. 비동사니까 뭐뭐 해라죠. 명령문. 잠깐만, 이거는 그냥 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Be curious about them and research. 선생님이 친이두 가지 표현은요, 지금 전부 이거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됐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되는 왜요? 바로 이게 명령문이죠. 뭐뭐 해라라는 명령문. 근데 지금 두 개를 쓴 거는 이해하고 지금 동사 원형으로 병렬 구조입니다. 자, 뭐 해라. 그들에 대하여 curious, 호기심을 가져라. 두 번째, 뭐 해라. 그들의 root, 근원을 research, 조사해라. 라는 두 가지 문장, 명령문이 쓰여 있다라는 거. 자, it is a fun way. 그거는 뭐다? 아주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그것이 가르친 게 뭘까? 자, 영어를 배울 중요한 건, 이거는 가족 아니다. 앞에 있는 그것은, 자, 잠시만요. 자, 여기서 언어를 배우는 앞에 있는 방법을 수식해 주죠. 이때는 way라는. 그러면 보다시피 명사로 꾸며주기 때문에 형용사 용법이고, 자, 그거란 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가리키겠죠? 앞 문장 전체를. 무엇에 관하여, 뭐야, 호기심을 갖고 그것의 루트, 말 그대로 근원을 조사하는 이러한 것들이 참 재밌는 방식이라고 쓰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자, 일단 뭐,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고요. 여기 나왔죠? White Elephant하고 Black Sheep. 많은 비용이 들지만 쓸모없는 거. Black Sheep은 골칫거리, 말썽꾼. 그 다음 아주 눈에 확 띄는 거. 그죠? 이런 것들 쓰인다는 거 정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